바로 승리와 지인들의 성접대 의혹입니다. 지난 2월 26일 승리가 VIP로 추정되는 고객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려고 한, 그러니까 뭔가 성접대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대화창이 공개가 됐습니다.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네요. 예. 저기서 저는 정말 무섭다고 느꼈던 게 저런 카톡을 보면은 승리 씨라든지 저기에 대화하는 분들이 평소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말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도구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는 제가 다막 떨리더라고요. 그 앞에 그 승리가 들어가 있고 저 뭐야 그 클럽 그 관계자들 대표와 그 투자자 가 같이 있는 단톡방의 내용인 근데 이제 것으로 저거는 보입니다. 사실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뭐냐면 카톡방에서 한 대화잖아요. 예를 들어 저랑 뭐 황윤진 씨가 둘이서 야 누구 한번 패버리자라고 카톡방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폭행으로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사실 처벌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카톡방에서 우리들끼리 그냥 한 대화야라고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저 카톡방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,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실제로 저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. 우리는 예. 그냥 대화만 했을 뿐이고, 그러니까. 그냥 근데 사생용 멘트였다. 본인들은 허풍, 거짓, 자랑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. 중요한 건요, 본인은 알선이잖아요, 알선. 정말로 알선이 성립이 되려면요,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. 근데 여성, 그때 함께 동석했던 여성 두 명이 조사를 받았는데, 동석한 건 맞으나 성매매 한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럼 성매매를 한 주체가 없죠. 주체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성매매에 대해서 대가, 돈을 받았는지 이게 또 입증이 되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도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합리적 의심이지만은 이게 법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허풍, 거짓, 자랑질이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고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성매매를 했다는 밝히기가. 대상이 아니라고 자기는 얘기하고 있고. 근데 이게 대상이 있어도 처벌이 약간 어려운 게저 보도 이외에 후속 보도가 또 하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승리 씨가 어떤 사업가한테 여자들을 소개를 해주는데 승리가 이거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자를 소개해 준 거다. 한마디로 이거는 뭐 소개팅 같이 해명을 했어요. 사실 이거는 입건된 정황, 실제로 그 사업가가 그 여성과 성매매를 했느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이상 말장난이라고 해버리면은 소개라고 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.